볼트, 정말 수고했어. 맞아. 너희랑 소피가 도와줘서 그렇지. 이걸 가지고 기지로 돌아가면 샘이랑 리오도 좋아하겠지? 응, 분명 좋아할 거야. 얼른 볼트가 친구들이랑 화해를 하면 좋겠다. 응. 이게 무슨 소리지? 천둥 소리 아니야? 천둥? 내가 보고 올게. 비가 많이 오네.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게. 얼른 애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괜찮으면 동굴에서 자고 내일 가자. 내가 안내해줄게. 그게 좋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지. 소피, 그럼 오늘 여기서 자도 괜찮아? 그럼 당연하지. 볼티의 친구들이니까 내 친구들이기도 하잖아. 고마워. 아니, 저게 뭐지? 분명 내가 돌 다섯 개로 징검다리를 만들었는데, 징검다리에 맞는 돌을 찾아봐야겠다. 적당한 돌이 어디 있을까? 저쪽으로 가봐야겠다. 에휴.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 챙겨가야지. 일단 돌을 가져다 놓고 또 찾으러 와야지. 오늘은 너희다, 미누스. 넌 숫자를 모르게 될 거다. 소피는? 잠시 화장실 간 거 아니야? 그래, 일단 여기서 기다리자. 미안, 화장실이 급해서 갔다 왔어. 괜찮아. 얘들아, 저길 봐. 내과 건너편에 황금 계산기 조각이 있는 것 같아. 정말이네. 응. 근데 저걸 봐봐. 건널 수 없을 것 같아. 그러게. 세미가 있었더라면 날아서 갔을 텐데 아쉽다. 내가 해볼게. 위험해! 토니 아저씨! 소피구나. 너희는 누구니? 안녕하세요. 전 볼트라고 해요. 얘는 맥스, 얘는 루시예요. 안녕하세요. 반갑구나. 아저씨, 저희가 저기에 있는 돌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건너야 해요. 왜? 우리는 황금 계산기를 가져오려고 미래에서 왔거든요. 저 돌이 사실은 황금 계산기 조각이에요. 저걸 가져가려면 징검다리를 완성해야 해. 징검다리요? 하나씩 돌을 두어 다리를 건널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돌 몇 개가 필요해요? 내가 하나를 가져왔으니까 다섯 개가 되려면 나머지는 세 개. 얘들아, 세 개를 가져오렴. 네, 저희가 모아올게요. 저기 큰 돌이 있네. 이걸 어떻게 옮기지? 아파. 어쩌지? 지락한테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숫자 특공대 변신! 보안! 티라카, 이 돌을 옮겨야 하는데 내 힘으론 부족해. 도와줄 수 있어? 물론이지. 내가 왼쪽을 들을게. 네가 오른쪽을 들어. 알았어. 하나, 둘, 셋!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걸 어쩌지? 어쩔 수 없이 작은 돌 하나씩 가져가자. 그래. 볼트, 어서 와.
내가 돌을 두 개나 주었어. 나도 두 개를 주어왔어. 그럼 볼트도 두 개, 맥스도 두 개를 가져온 거야? 모두 네 개를 가져왔네. 돌들은 세 개만 필요한데 너무 많이 가져왔구나. 네, 토니 아저씨, 여기 돌들이요. 그래, 내가 다리를 설치해주마. 하나, 둘, 셋, 넷. 어라? 왜 돌들이 부족하지? 아저씨, 모두 몇 개의 돌들이 필요한 거예요? 모두 다섯 개가 필요하니까 너희에게 세 개를 시켰는데 너희가 하나를 덜 가져왔나 보구나. 아니에요! 저희는 세 개를 드렸어요. 거짓말하지 마. 귀찮아서 숫자를 안 맞추면 위험하단다. 얘들아, 토니 아저씨가 이상한 것 같아. 한 개의 돌이 다섯 개가 되려면 네 개가 필요해. 세 개가 아니라. 오, 루시 말이 맞네. 설마 토니 아저씨가 숫자 마법에 걸린 거 아닐까? 내가 확인해볼게. 징검다리를 만들어보세요. 역시 문제가 보여. 그럼 돌을 하나 더 주어야겠어. 우리한테 남은 돌이 있어. 토니 아저씨, 여기 볼트가 가져온 남은 돌 하나가 있어요. 그래, 내가 이번에 특별히 그냥 넘어갈게. 마지막 돌 완성! 와, 됐다! 볼트, 문제를 없애줘! 볼트, 저걸 없애! 알았어! 핫! 슈퍼 숫자 파워! 내가 뭐를 하고 있었지? 징검다리를 고쳐야 하는데. 저희가 다 고쳤어요. 그래? 한번 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너희 덕에 안전히 강을 건널 수 있겠어. 내가 징검다리를 건너서 돌을 가져올게. 아직 돌들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조심하렴. 조심해 볼트. 걱정하지 마. 조심히 돌아와. 응. 안 돼. 황금 계산기 조각. 잡아야 해. 안 돼. 세미. 볼트, 아직 안 돌아갔어? 거기에 내가 황금 계산기 조각을 모아놨어. 그리고 또 버리려고 했구나. 이번에도 네가 망치려고 한 거야. 세미, 그게 아니라. 됐어, 난 너처럼 우리 일을 방해하는 놈이랑은 말을 하고 싶지 않아. 세미, 한 번만이라도 내 말을 들어줘. 됐어. 세미. 숫자 재미있는 숫자 공부 시작할게요. 호우! 지금부터 내는 수학 문제를 모두 다 같이 풀어볼까요? 2 더하기 1은 정답은 3. 3. 1 더하기 3은 정답은 4. 4. 4 더하기 1은 정답은 5. 5. 3 더하기 1은 정답은 4. 4.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숫자 숫자를 배워보자. Yo. 숫자. 지금부터 내는 수학 문제를 모두 다 같이 풀어볼까요? 1 더하기 1은 정답은 2. 2. 3 더하기 2는 정답은 5. 5. 1 더하기 2는 정답은 3. 3. 2 더하기 3은 정답은 5. 5.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숫자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재미있는 숫자 공부. Yeah! 친구들 안녕. 오늘 이야기 재밌었나요? 오늘은 토니 아저씨가 숫자 마법에 걸려서
필요한 징검다리 개수를 잘못 알게 된 바람에 숫자 특공대가 고생했던 일이 있었어요. 어? 친구들 중에서도 아직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고요? 괜찮아요. 우리 같이 수학을 배워볼까요? 강을 건널 수 있는 징검다리예요. 강을 건너려면 돌 다섯 개로 징검다리를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두 개의 돌이 없어져서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강을 건너려면 몇 개의 돌이 필요할까요? 비어있는 부분에 돌을 놔볼까요? 한 개, 두 개! 두 개의 돌을 더 놨더니 다섯 개의 돌이 되어 징검다리가 완성되었어요. 필요한 돌은 두 개였네요. 5 빼기 3은 2!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다 같이 노래를 부르며 수학을 배워볼까요?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숫자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재미있는 숫자 공부 시작할게요. 호우! 지금부터 내는 수학 문제를 모두 다 같이 풀어볼까요? 2 더하기 1은 정답은 3. 3. 1 더하기 3은 정답은 4. 4. 4 더하기 1은 정답은 5. 5. 3 더하기 1은 정답은 4. 4.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숫자 숫자를 배워보자. 요. 숫자 지금부터 내는 수학 문제를 모두 다 같이 풀어볼까요? 1 더하기 1은 정답은 2. 2. 3 더하기 2는 정답은 5. 5. 1 더하기 2는 정답은 3. 3. 2 더하기 3은 정답은 5. 5.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숫자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재미있는 숫자 공부.